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더워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아, 제 방에 그 에어컨이라든가 뭐 선풍기가 또 망가져가지고, 예, 그냥 좀 찌네요. 근데 그 저는 그렇게 몸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조금 느끼는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병치레도 가벼운 병치레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예민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해가지고 그 계절의 변화라든가 하루 일교차 변화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감각이 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해가지고서 예.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묵직하다든가, 열이 발생되다든가, 어떨 때막그 예전에 그 많이 충격을 받았을 때는 정말 뭐, 막 대단하더라고요. 막 갈증이 나는데 입이 쩍쩍 달라붙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압박감이. 예. 그러니까 더 공부하는데 도움은 참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치레도 조금 잘하고 감각이 조금 예민한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야지 환자가 말하는 거라든가 환자가 알기 전에 느끼기 전에 미리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그 조언도 해주고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 생활에서 어떻게 조심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러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병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예. 병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예. 병이 어디로 들어오죠? 병이 입, 피부, 기관지, 코, 기관지. 예. 일단 이게 제일 큰 관건이죠. 이게 한톱밥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온의 변화, 음식의 그 음식도 찬 음식과 조리한 음식. 어떤 사람은 과일을 차갑게 먹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과일을 차갑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샐러드 먹는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독인 경우도 있어요. 예, 독인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어우,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소화기 계통도 그러고, 요즘 말로는 위무력증, 위하수에다가 막 본인 스스로가 컨디션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일종의 그 야채 같은 거, 아침에 야채,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금기를 시켰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녹즙을 파는, 와이프가 녹즙을 파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몇년 동안 아침에 녹즙만 먹었대요, 녹즙을. 이거로 몸이 망가진 거죠. 예. 저 같은 사람들, 몸에 위장, 소화기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기능이 무력하고, 기본적인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과일, 녹즙, 이런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야채를 익혀서 먹어야죠. 예, 익혀서 먹어야죠. 그리고 과일도 그 냉장고에 집어넣지 말고 실온에서 보관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병이 어디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철두철미로 그것이 한토화법의 근거를 해가지고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환자들한테 우리가 생활에서 조심시키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알러지 비형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이 저는 그 소문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형안읍내즉 상패다 그랬지만 형안읍내 하면은 상패뿐만 아니라 상장을 또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러지성 비형을 치료하는 것은 기관지 호흡기 계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소화기 기능을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형안음맹이면 상패라고 하는 것이 약간 뭉뚱그려서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것은 통찰력 있는 용어예요. 자, 한번 조문을 읽어보죠. 일반적으로 신열이 그한 보름을 지나가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며 혹한 달이 지나가도 해소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표증에 속하니. 이게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열이 외감이라 표증의 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호흡기 계통으로 열이 한달 정도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폐렴이나 잘못되면은 결핵으로 이완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소지가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 한 달이나 여러분 열이 지속돼 보세요. 예, 그 사람 완전히 녹초됩니다, 이게. 예. 이거 결코 쉬운 병이 아니라는 거. 근데 대체로 처음에 그 한사의 감모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열 두통 이원을 의사가 능히 초기에 판별하지 못해 가지고 잘못해서 화로 인식해 가지고 한량한 약을 써서 치사할지라도 능히 병증이 해소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초기에 잘못했다는 뜻으로 말한 거죠. 예. 혹 비록 경이라고 하는 건또 뭐를 말했죠. 해산했더라 하더라도 약이 병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서 병독이 경에 머무르고 축적되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병은 반드시 외증은 많고 이증은 소하니 이것은 이증은 아니다. 마땅히 예, 해산요법을 써야 된다. 자, 근데 이 해산요법이 과연 뭐냐? 예, 우리가 그 상한론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것을 예,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만큼 이 열병 같은 경우 이 초기에 마왕탕 대총령 더 무서워서 못쓸 거예요. 열이 막 펄펄 끓고 초기에 막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쓰죠. 예. 차라리 막 형방패독산이라든가 뭐 10분 양보해가지고 어떤 사람 뭐 소시오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뭐 후세방 같은 거뭐뭐 강활 독활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거 합방해서 쓰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대총령탕 같은 경우 초기에 쓰면은 정말로 예, 잘 듣는다. 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듣는다. 예, 무서우면 여기다가 플러스 예, 강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합방해서 써도 전 좋다고 봅니다. 예. 대체로 내증의 발열자는 다 음어에 속하니 대체로 확률로 말한 거죠. 혹은 그 정열로 인하나 반드시 내증에 어떠한 증상과 상응하고 그 상응하되 상응하면서 그 병증이 오는 것이 점진적이다. 이것도 여러분 위험한 거죠. 음이허에서 내증이 발열한다. 하나의 예죠, 하나의 예. 그러니까 이 장경학은 그냥 입만 열면은 이놈은 음허, 양허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허하면 뭐가 되죠? 자음강화탕 써야 되잖아요. 육리지황탕을 써야 되고, 자기음, 장경학이가 말하는 자기음을 써야 되고.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부분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에 비해서 내열이 어떠한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음호 때문만 생기는 게 아니죠. 이 음호라는 개념을 잘못하면은 위험하다, 저기 뭐야,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습열에 의해서도 여러분 열이 생기고, 습열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인지노령산이라든가 절영탕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고, 어혈로 여러분 발려되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도인승계탕 써야죠. 예, 그게 음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이. 대체로 음모자는 반드시 정을 상하고, 정을 상한 자는 반드시 또 장애에 연대니. 고로 상에 있게 되면은 폐와 연관되는 것은 반드시 천식이 급해지고 해소증이 나타난다. 중에 있어서 비장과 연계된 것은 반드시 음식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소화를 방해한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약간 온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혹 번조증과 초갈하게 된다. 갈증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에 있다, 중에 있다. 요거는 괜찮아요. 왜 굳이 이와 같이 장부에다가 연계를 지었느냐? 아래에 있는 경우는 신장과 연결되니 정열 그혹 정열이 유림하거나 혹 이변이 실절한 하고 하나 반드시 요거는 숙녀, 이게 갑자기 열인데, 한열 왕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갑자기 열이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서 발작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혹 기겁하고, 성임이, 소리가 작아지니, 이것은 다 음호증이다. 이게 위험한 발상이죠. 예. 장경학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론에 어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요거는 전부 다 생략돼 있죠. 글 쓰는 방식이 생략돼 있죠. 이왜 생략을 했는가?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예, 증거로서 될 수가 없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요 증상만 썼죠. 온해하고 이런 식으로. 예. 음어자는 어떻게 반드시 정을 상하죠? 그러니까 음어 화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로 말하면 이게 장경학의 그 사상인데 이게 뭐냐면은 신을 보호하게 되면은 보신 하면은 보비가 되고 보패가 되고 보관이 되고 그런 뜻이에요. 보신이 되고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육미지왕탕이나 팔미지왕탕 신을 근거로 해서 보패, 보심, 보비, 뭐 빠졌지? 간, 아, 간. 전부 다 이것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신장을 보호를 하면은 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뭐랄까 멋진 얘기도 되기도 하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한론에 이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장경학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든지 모든 거를 신에서 일단은 보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면 신장정하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한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아마 이런 거에 그 뭐랄까 그 염증을 느껴가지고서 이게 멋지고 처음에는 빠져들어갔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상한론에도 예를 들어서 병제 상초, 병제 중, 병제야 이와 같은 것은 후세 사람들이 해설해 놓은 주의 문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오로지 증상만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상정이 어떻게 반드시 장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 온해. 예를 들어서, 심압, 비라든가, 위중불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번조증이라든가, 구갈이라든가, 오직 증상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증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이 상초에 있다, 중초에 있다, 하초에 있다. 병이 중초에 있는데 그것은 열과 한이 교착돼 있거나 담음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지
무엇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글쓰기가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가 여러분 그 제가 쓴 글 방식이라든가 상한론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글이 이 의도를 알게 되고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 이거 이 글의 허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음모 환경을 저거한다. 이 사람은 결국은 뭐 정렬했기 때문에 음모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 중에 진무탕 같은 경우 복음 같은 경우 자 복음 있잖아요. 복음 증상 이것도 진무탕 같은 경우 구갈 갈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병재 하초죠. 그런데 진무탕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음하고 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로서 이런 식으로 정이라고 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의도가. 예. 보정해야 된다. 예, 정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고방은 병독을 치료하면은 우리 몸의 정기라든가 정이라든가 진액이 서서히 회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방에서는 이 복음이 치료의 대상이죠. 복음이 치료되면서 우리 몸은 회양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대승기탕 같은 경우, 예. 대승기탕이 조혈을 치료하고 조혈과 조실을 치료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알아서 스스로 회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대승기탕이 우리의 정기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조혈과 조실증이 있으면은 이거 당연히 이거 써야죠. 그럼 우리 몸은 알아서 스스로 회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써면은 문제가 되죠. 당연히. 예, 망양증에 있는 사람한테 대승기탕 함부로 쓰면 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한론을 공부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뭐 뛰어난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피상적으로 공부하지 말자. 예. 글을 마치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글을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라고 한 말도 조금 위험하죠. 제가 뭐 건방 체득해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글들의 그 허구성들이 그냥 바로 보여요. 예. 이 글들이 얼마나 멋진 글이죠. 그러나 허구예요. 제 눈에 봤을 때는 허구예요. 자, 일반적으로 노기 칠정은 간을 상하고 장을 상해서 열이 되는 것은 모두 진음이 부족해서 사화가 쉽게 불붙으니 또한 음모다. 이건 멋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 상한론 강의하고 금계요략 들으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노기 칠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간이 상하고 장을 상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것도 전부 다 오행배속에 의한 해석이죠. 왜 진음 무족에 속하죠? 노기 칠정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든지 담음이 울결되고, 그거로 인해가지고서 흉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열이 울결된다든가, 그래서 변비 성향을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자음지제를 써야 된다라고 조장하는 글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예. 노기칠정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 그 고방 같은 거 판화후박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예. 그러니까 노기칠정으로 인해 가지고 열로 인해 가지고 진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음지제나 육리조항탕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백호탕이라든가
황금, 황련, 사망, 탕 같은 경우 황련 해독 탕류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황련 해독 탕을 쓰면 열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황련 해독 탕에 형계라든가 방풍이라든가 강화 같이 약간 발산지제를 써주면서 쓰는 게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 막 열이 나는데 찬약을 집어넣으면 열이 그 열이 찬약을 그냥 거부를 해버려요. 그럴 때 제가 그랬죠. 약에도 간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화지제가 필요한 거예요. 감초도 들어가야 돼요. 어쩔 때는. 예.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알고 봤더니 이놈은 약성이 찬약이네. 그러면 열이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게 돼요. 예, 근데 갑자기 찬약을 들어 부어버리면 약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럴 때 가볍게 형계, 방풍, 강활 같은 약을 예를 들어서 그 사망, 저기 뭐죠, 그 사망사심탕 같은 데다가 그렇게 써주면 좋다. 예, 어떻게 반드시 이게 의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 녹이 칠정에 의해 가지고서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수증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는 말만 아주 굉장하죠. 굉장한 말들이죠. 예.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런 데가 그냥 깜빡 죽어버려요. 그냥 예. 와 멋지다. 멋지게 뭐가 멋지죠? 예. 이거 전부 다 가설이잖아요. 예. 또 녹고는 비장을 손질한다. 이거 참 개뿔 뜯어먹는 소리죠. 예. 예. 녹건이 발열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죠. 이것은 비음이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비음을 비음이 부족하면은 간음 부족은 또 어떻게 하죠? 신음 부족은 또 어떻게 하죠? 고로 이어상이다. 쉽게 상한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봐야 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하면은 열은 기육지관에서 생해니 이것 또한 음여하다. 참 이게 뭐 진짜 참 예. 눈 뜨고 참 볼 수가 없네요. 예. 맨정신으로 이런 거를 그 읽고 참 예, 노건 손상 같은 경우 뭐 비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비음이 뭐예요, 여러분? 비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금기부약에서는 최소한도 녹건 손상 같은 경우 계지탕에다가 엿 같은 거 소건중탕 쓰거나 예, 심한 경우 뭐 대건중탕을 쓴다든가 그 상황을 봐가지고 물론 소건중탕과 대건중탕 약은 완전 다른 약이죠. 예. 대건중탕도 약 되게 센 약이에요. 그 잘못 쓰면 그 약을 못 이겨요. 몸약한 분들은. 계지탕에다가 엿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치료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녹근 손상일 때 보증인 기탕 같은 거 아주 좋은 약이잖아요. 얼마든지 십전대포탕도 쓸 수 있는 거고 왜 여기다가 굳이 비운 부족이란 말을 뜬금없이 쓰느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오행배속에 의해 가지고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예. 물론 내상의 정렬자는 그 징비가 있으니 징비가 있어서 반드시 예, 형증이 나타나고 기혈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증이 명확한 증거가 예, 있으며 이런 것도 뭐 괜히 그 증상으로 얘기를 하질 않고 예, 증상으로 얘기 않고 이런 것 같은 병리적인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구규가 뭐 구규의 그 열이 뭐 상하에 뭐 이것도 문맥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우리 인체의 구규가
여러 상하하고, 그러니까 상하에 열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고, 뭐 이것도 그래. 또 혹 장부의 열이 뭐 3초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만약 과연 실열로 인해므로 무릇 그 화가 화상이 형체에 나타나고 그 진원에 간섭함이 없는 경우는 그 사람의 형기 성색과 그 맥후가 자연히 굳건하고 건강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기서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글 자체가 매끄러운 글이 아니에요. 이런 글들은 네. 여러 상하 구규의 여러 상하 장부 여러 삼초 이런 말들이 그렇게 그 문의가 예.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실열로 인해서 그 화상이 그 신체에 있더라도 그 진원의 그 원기를 근원적인 것을 간섭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의 형기 성색과 맥후가 자연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되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서 그 관찰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것은 마땅히 실화로서 치료해야 된다. 아이고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 글쓰기 방식하고 너무나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이런 말들이 우리가 여기서도 진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떨 때는 그 뭐 원양이든지 뭐 원기든지 이럴 때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선천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예. 선천적인 장부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요소겠죠. 예. 저도 이거를 하면서 아 정말 참 난독증에 빠졌습니다. 예, 난독. 자,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난독증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글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글의 글사자 이 글사자라고 보셔요. 예, 사기라고 그래. 글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글에도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의 기운이 우리를 난독증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증은 더욱더 그 현연에 속하나 외한자는 혹 양이 표에서 훼손되고 내한자는 화가 중에서 쇠서 모든 것이 전증과 같다. 아, 이것도 뭐 의미가 예, 잘 통하지가 않아요. 다만 열자는 대체로 실하고 허열자는 가장 우리가 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고 한자는 다 대체로 허하니 그 실로 한자는 또한 실 한자가 간혹가다 그 사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열이 표에 있고 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 내야 된다. 어렵죠? 예, 글이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임상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예. 무엇을 말하냐면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증상과 처방을 근거로서 예,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름길이다. 예. 참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저도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자료를 없이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상한농가 근계일의학 이외의 글은 뭐 글로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공부할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가치를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간혹 가다가 뭐말 실수도 알고 어떤 그 고증을 하거나 인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에 그거를 그 인용을 하면서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각각의 나무는, 아니, 각각의 열매, 각각의 열매는 그 나무로서 아나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전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과론이죠. 열매는, 각각의 열매는 그 나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시되면서, 그 나무.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의 인과의, 그, 나무라는 인에 의해 가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제가 그 상한농가 그 근계일의학의 그 해석학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석학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갑자기 어저께 그 강의를 하면서 나무를 아니라 줄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본 알았는데, 아, 갑자기 이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 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에 참 무서운 말이 많아요. 성경에도.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 그것도 참 무서워요. 예.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우리 한의학의 수천 년 동안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허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것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드러난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 뭐, 응? 그냥 뭐, 옛날식대로 하면은 다 그것도 틀린 말은, 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에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리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참, 뭐랄까. 그, 지난 어떤 그 세월 속에서 저도 이렇게 고민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제가 더 많이 뭐를 새로운 어떤 안다든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정말로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학전서라든가 의학인문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항상 얘기했지만 글쓰기. 우리 한의서적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쓰기에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자가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한의신문이라든가 민족학자 같은 경우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들이 교수들이 또 특히 예. 방제 같은 거 하면서 막 금괴 저기 그 경학전서는 양반이에요. 또 거기에 비하면 그게 만류 문자예요. 만류 문자. 예.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심각하게 예.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이와 같은 문자들에 길들여지면은 우리 인식이 왜곡되고, 우리 인식이 잘못되고, 현상에 대해서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글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 중경서 독법하고 조문 해석과 이제 조만간에 나올 금괴, 저기 금괴유략이 저는 이거가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예, 글쓰기 고민. 예. 처방은 뭐 변합니까? 처방 다 있죠. 증상도 다 있지.
어떤 식으로 글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저는 평생 고민한 거예요. 글쓰기 방식. 왜냐하면 제가 고전을 읽으면서 느꼈기 때문에 왜 내가 난독증에 빠졌는가. 왜 글을 읽을 수가 없었는가. 왜 글의 뜻이 불분명한가.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허사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도 조금 아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것을 하는가, 왜 입만 열면은 고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방을 하고 그러는가, 그것은 바로 글쓰기에 하자가 있고 서로 대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